안녕하세요. 색종이 한 장으로 눈 덮인 예쁜 집 만들어 볼게요. 하얀색 지붕으로 만들게요. 지붕이 되는 색이 뒤로 가게 놓아주세요.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. 한 번 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. 한 번 펼칩니다. 가운데 접은 선 아래쪽에 맞추어서 위쪽 모서리를 접어줍니다. 위쪽 색종이 선이 아래쪽 색종이 선에 가도록 접은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.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꾹꾹 세게 눌러주세요. 접었던 거 완전히 모두 펼칩니다. 첫 번째 접은 선을 따라서 접어줄게요. 위쪽의 모서리는 이 두 번째 선에 가게 됩니다. 위쪽 선이 이 가운데 접은 선에 가도록 색종이를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위쪽 선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. 뒤집어주세요.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. 첫 번째 선을 따라 접고 모서리는 이 두 번째 선 가운데 가도록 접어주세요. 위쪽에 접은 선이 가운데 선에 가도록 색종이를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위쪽 선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다시 같은 방법이에요. 첫 번째 선 따라 접고 모서리는 이 두 번째 선 가운데 가도록 접어줍니다. 위쪽 선이 이 가운데 접은 선에 가도록 모서리 접어줄게요.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줍니다. 색종이가 제법 두꺼워졌어요. 힘있게 꾹꾹 눌러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이 두 번째 선과 가운데 선이 만나는 이 점에 맞추어서 오른쪽 모서리 접어줄게요. 오른쪽 모서리가 이 점에 가도록 접어줄게요. 먼저 아래쪽은 꾹 눌러주고 위쪽은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선을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길게요.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접힙니다.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. 모서리가 이 모서리까지 가도록 접어줄게요. 아래쪽 색종이만 선이 나오도록 꾹 분명하게 눌러주고 위쪽 색종이는 이 첫 번째 색종이 잡고 위쪽으로 끌어당깁니다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. 아래쪽 이 첫 번째 선을 따라서 아래쪽 모서리 세모 모양으로 잡아줍니다. 뒤집어주면 조금 큰 집 완성이에요. 작은 집으로 만들어 볼게요. 이 점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다시 접어주세요. 색종이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색종이를 이 안쪽 속으로 쏙 넣어줄게요. 그럼 색종이가 벌어지지 않고 단단히 고정이 돼요. 뒤집어주면 완성입니다. 이 지붕이 벌어지지 않도록 뒤쪽에 풀칠해서 꼼꼼히 붙여줄게요. 그리고 색종이로 예쁘게 꾸며주면 완성입니다.